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대구에 왔습니다. 이 대구에 온 이유는요 바로 중앙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틸라피아가 우리나라 하천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채니 아빠입니다. 네 오늘 채니 형님이랑 같이 왔는데 굉장히 아쉽게도 저희가 알아보고 온 거와 다르게 현재 수심이 굉장히 얕아졌어요. 지금 낚시를 준비했거든요. No. 망했어요. 낚시 안 돼. 그래서 저희가 독특하게 오늘은 야간 독대질로 뭐 베스라든지 아니면 틸라피아라든지 다양한 어종들을 외래 어종들? 네 외래 어종들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례로 보면은 저번에 구피천에서 뜨거운 온수가 이제 공장에서 계속 나오면서 열대어가 많이 서식하는 그런 천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공장 폐수에서 온수가 나옵니다. 틸라피아가 중앙아프리카에서 서식을 하는 원산지인데 열대 아열대에서만 사는 그 틸라피아가 이 하천에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야간에 족대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물고기가 진짜 많은 거긴 해요. 여기 보시면요 물고기들이 계속 점프해요. 피레미겠죠 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와 여기도 엄청 뛴다. 이야 진짜 손이 따뜻하긴 한데 아 이게 수심이 너무 얕아요. 그래서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 물 따뜻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물 진짜 따뜻해요. 이야 이게 제 2의 고피천이 될 수도 있겠구만. 자 여러분 이제 야간이 됐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족대질 하러 가는 중인데요. 원래 잡았던 포인트랑 완전 다른 포인트니까 족대신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채니 아빠 형님께서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족대로 변경했습니다. 틸라피아 제발 나와라. 자 이제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여기 낚시하시던 분들이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여기 확실히 틸라피아가 있고 근데 틸라피아가 어떤 거냐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역도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중앙아프리카가 원산지입니다. 뭐 크기는 25에서 30cm 뭐 그렇게 크기는 안 자라는데 뭐 40cm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생명력이 워낙 강하다고 합니다. 또 지느러미도 굉장히 이뻐가지고 오늘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한번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스 아니야? 이거 새끼? 여기 그 베스 새끼 같은데 보였어요? 아 숨었어요? 발로 할까요? 베스다. 베스죠. 와 잡혔네. 와 이거 또 살림망에 넣어가야죠 이거. 이렇게 조그만 놈들이 있는데. 자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이게 물이 따뜻하다 보니까 활동을 아직도 잘 합니다. 새끼 베스부터 해가지고 틸라피아가 있을 수 있겠네. 지금 실제로 물을 만져보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미지근물 튼 물처럼 따뜻합니다. 근데 현재 밖에 기온이 또 상온이어가지고 틸라피아가 이곳저곳 흩어져 있지 겨울 되면 또 한 곳으로 몰린다 하거든요. 그래서 낚시는 좀 더 이따 하기로 했고요. 독대질로 한번 잡아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가물치 있네. 여기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여기 자리 그대로 있어요. 일자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땐 그렇게 있고 잠깐만요. 어디 갔지? 여기 네 그쪽 네, 거기 있었는데? 잡혔다. 와 가물치 이거는 보기만 하고 바로 놔주시죠. 이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토종 가물치입니다. 해외에서 이제 스네이크헤드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의 아로하나 한국 코리안 아로하나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 토종 가물치입니다. 여기서 많이 먹고 살라고 바로 풀어줄게요. 베스 많이 먹어. 우리 같은 편 알았지? 엄마 아빠 데려와. 아빠 나왔나요? 우리 아이고 대농갱이 맞네요. 대농갱이 맞아요. 연천에 있는 빠가사리랑 좀 틀리고 주로 강빠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강빠가요? 강에 사는 빠가사리라고. 이런 바로 빨아줄게요. 어우 너무 아프겠다. 피부질환. 여기가 수질이 확실히 좀 나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래무지가 한 마리 있네요. 정말 다양한 어종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자 뭐 어떤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뭐가 나올지. 야 이게 보면은 수초들이 엄청 많네. 아마 이런 사이에서 좀 숨어서 자고 그러거든요 애들이. 뭐야 틸라피아 있어요? 방금 여기도 한 마리 뭐 작은 거 있긠 있었거든요.
네, 세로로. 아, 그럼 제가 본 것도 틸라피아 맞네. 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틸라피아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방금 촬영하기 전에 봤고 지금 틸라피아 있다고 해서 또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말하는 게 공통점이 똑같아요. 틸라피아다. 틸라피아다. 제가 잘 못하니까 틸라피아 맞아요, 이거. 잡았어요? 잡았다! 들어갔죠? 왜 여기 그냥 있어? 와, 여러분. 한 시간 좀 넘게 했는데 굉장히 많이 봤어요, 틸라피아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중앙아프리카에서 살아갔던 바로 틸라피아. 일명 우리나라로 역돔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강성돔이나 참돔처럼 돔 종류처럼 이렇게 지느러미 발달이 진짜 비슷하게 발달이 됐고요. 굉장히 빠르고요. 체형도 비슷하게 생겼네요. 근데 아까 여러 마리를 봤는데 3자 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고 했는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총알처럼 도망가다 못 봤습니다. 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여기 있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죠. 얘네들은 마우스 브리더라 해가지고 새끼들을, 이 친구들은 마우스 브리더라 해서 입에서 새끼들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생존율이 굉장히 높대요. 얘는 뭐 생태계교란종이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외래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넣어 놓을게요. 에? 어, 저 있다. 크다, 크다. 저 안 보였는데? 잡았다. 잡았어요? 와, 이번에 왜 자기가 알아서 왔네? 와. 어? 크기는 뭐 비슷하네? 자, 이번에 잡은 틸라피아입니다. 아,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유어들이 많네요. 야, 너는 우리 집 가자. 아, 맞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얘네가 단백질 보충제 만들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좋다고 하던데요? 소고기보다 더 저기 단백질 함량이 높대. 보통 닭가슴살을 단백질 보충제로 먹는데 틸라피아가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좋다 해서 보충제로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아, 맞다. 또 혹시나 이거 영상에 뭐 단서를 찾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진짜 폐수가 나오는 곳이고 여기는 좀 수질이 좋지 않아서 안 먹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우와, 크다 이거. 여기 위로 올라갈게요. 들어간 걸 봤어요 제가. 와, 이번에 좀 큽니다. 와, 크네. 우와. 사이즈 한번 재볼까? 한 18. 와, 지느러미 한 번만 펴주실 수 있어요? 요렇게. 와, 이게 진짜 돔까지 생겼어. 야, 너도 우리 집 가자. 근데 진짜 이거 문이 아니면은 그냥 붕어로 딱 착각할 만한 그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죽는다 하더라고요. 세 마리. 아, 여기 포인트가 나오는구만. 와,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제 물이 깨끗해 보이는데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토종 물고기들도 아까 보셨죠? 피부병 걸린 몇 마리 보셨죠? 자, 그런 식으로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면 아마 피부병 걸리기 굉장히 좋은 수질이기 때문에 이따가 샤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냥 혼자서 족대지를 이쪽으로 바로 해봤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족대지를 했는데 좀 뭐가 나왔거든요. 블루길인가? 색깔이 애매하던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거 블루길이죠? 어, 블루길이네. 에? 블루길로 나오네. 야, 이 블루길도 있어? 아, 저 틸라피아인 줄 알았어요. 와, 베스 블루길. 베스 틸라피아에서 블루길까지 나와버렸네. 여기 블루길 특징이 여기 있네요. 점이 있잖아. 에. 너도 사망, 미안. 엄마도 데려오고, 아빠도 다 데려와. 슝! 와, 짜! 아유, 뭐 잡혔다. 아이고, 아이고. 어, 베스다. 에? 아, 피레미에요? 피레미. 아, 피레미. 풀어줄게요. 아, 알아서. 엄마랑 잘 살아, 너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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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게 큰 거 뭐가 지나갔어. 저 뛰어가잖아. 어떻게 어, 저거 막 커튼 뛰어. 어떻게. 잡았어. 야, 크다. 와, 방금 잡은 틸라피아가 제일 큰데. 와, 2자 되네요, 2자. 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판에 제가 직접 잡은 틸라피아인데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이만은 해야지, 틸라피아지. 와, 이게 찔러려고 곤도 세우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건드리면 세워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 외래종으로, 아, 저기 뭐야, 유해어종으로 지정 안 됐죠. 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고, 여름철 빼고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대는 특산 지역 빼고는 다 폐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적지 않아 싶고요. 아마 여기 공장에서도 온수를 만약에 중단시키면 아마 1년 안에 다 멸절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대성공입니다, 여러분. 야, 무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대구에 와서 우리나라 도심 하천에서 우리 채니 아빠 형님이랑 같이 족대질해서 틸라피아를 잡았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은 제가 아마 데려갈 것 같아요. 드실 건가요? 아니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틸라피아 자연에서 한번 만나봤는데, 보통은 낚시로 많이 잡는데, 다음에 낚시로 도전. 아니요. 너무 멀어요, 연천에서.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와우! 야, 꼬리! 알아서 들어가 버리네. 야, 그래도 오늘 많이 잡았어. 네. 5마리 잡았어요. 와,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진짜 열대어종답게 색깔이 화려해요, 꼬리 색깔이. 자, 여기서 썸네일 하나만. 오마이갓.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오늘 이제 족제질로, 와, 진짜 외래종의 뭐 틸라피아부터 해서 베스 블루길, 그리고 우리나라 토종물고기인 뭐 피레미부터 대농갱이, 가물치까지 오늘 한번 관찰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온수가 나오는 특정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열대어, 열대지방, 그리고 아열대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런 외래종들이 서식을 하는 게 발견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무튼 이 친구들은 미러 컨텐츠를 위해서 아마 데려갈 것 같아요. 너네는 다 가버려, 같이. 와, 진짜 아직까지 살짝 살아있는데 추워서인지 3마리가 없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잡힌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이면서도 신기한 것 같네요. 와.